원피스 롤로노아조로 명장면 탑7. 7위 조로대 3대 귀철. 로그타운에서 밀짚모자 일당들은 서로 볼일을 보는데 조로는 검을 파는 곳으로 들어가 10만 베리로 칼 두 자루를 사고 싶다고 말하자 그 사장은 속으로 이 녀석 빈털터리잖아라고 가짱케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조로의 남은 검 한 자루를 보고 놀랐고 이건 명도잖아라고 속으로 말하면서 역으로 이걸 내가 사겠다고 80만 베리를 제시했죠. 즉 눈탱이를 치려고 했지만 갑자기 훅 들어온 타시기가 이 칼은 화도 일문자 아니냐고 명검 중 한 자루라고 초를 쳐버렸죠. 그리고 1000만 베리 이상은 갑분이 넘는 칼이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극대노한 사장은 영업방해로 고소한다고 소리쳤죠. 타시기는 죄송하다고 하고 그 사장은 얼른 자신에게 맡긴 타시기의 칼 시구레를 가져가라고 소리쳤죠. 그리고 조로에게 5만 베리 칼이 들어있는 통에서 아무 칼이나 가져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조로는 느낌으로 딱 검 한 자루를 집자 타시기가 그거는 3대 귀철이라고 보통 100만 베리짜리라고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사장은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안 된다며 그건 안 판다고 했죠. 조로는 갑자기 칼을 이리저리 보다가 유도인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장은 알고 있었나라며 초대 귀철을 시작으로 귀철일파의 검은 하나같이 다 유도라고 하며 그 귀철을 차면 검사들은 비운의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사장은 그딴 건 얼른 처분하고 싶었지만 저주받을 것 같아서 무서웠다고 하죠. 그러자 조로는 마음에 들었다며 내 운과 이 녀석의 저주 어느 쪽이 강한지 시험해볼까라고 하며 검을 던져서 자신의 팔을 갖다 대는 미친 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귀신같이 칼이 팔을 피하고 땅에 처박혔죠. 이것도 초반에 정말 미쳤다고 생각이 드네요. 6위 조로대 모네. 펑크하자드에서 조로가 다른 일행들을 도망칠 수 있게 모네를 막아섰습니다. 그러고 공격은 안 하고 막기만 했는데 해군 타시기가 나타나 자기가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조로는 타시기가 싸우는 걸 보고 있다가 타시기가 밀리게 되자 모네의 얼굴에 참격을 날려 얼굴에 상처를 입히게 만들었습니다. 모네는 겁에 질린 얼굴로 조로를 쳐다보고 조로가 검 한 개를 빼들고 걸어오면서 타임오버라며 자긴 이제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하죠. 모네는 속으로 여자한테 손을 못 대는 게 아니었냐며 이 남자 방금 완전히 날 뺄 생각으로 참격을 이라고 덜덜 떨면서 생각했습니다. 조로는 우습게 보였나 보군 설렬하며 나한테 이길 것 같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 넌 도망쳐야 했어라며 그야 나한테도 배고 싶지 않은 것도 있다고 했죠. 하지만 하나만 묻겠는데 절대 사람을 물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는 맹수를 만난 적이 있냐라며 멋있는 대사를 치면서 난 없다면서 모네에게 달려가는데 모네는 겁에 질려 발조차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일도류 대진감을 쓰는 미친 폼을 보여주었죠. 이때 조로는 무장색을 쓰지 않은 상태였고 모네는 겁에 질려 계속 형태가 무너지면서 조로를 공격하려 하자 타시기가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했습니다. 5위 조로 대 카이도우. 빅맘과 카이도우의 합동 공격기 폐해를 막아선 조로 잠깐 막아준 조로 덕분에 나머지 일행들은 무사할 수 있었죠. 그리고 루피와 카이도우와 싸웠지만 다시 리타이어된 루피. 그때 조로는 로우에게 지금부터 하는 건 나의 한계라며 계속 싸우기만 해서는 지치기만 할 뿐이라며 먹히지 않는다면 마지막 순간이겠지라고 독백 대사를 쳤습니다. 그러고 뒤는 부탁한다고 말하며 검을 뽑으며 패기를 발산하고 카이도우에게 내 머리통을 먼저 날려보시지라고 도발을 날리며 황금색깔 아수라 형상을 띤 폐황색 패기를 보여주었죠. 그리고 귀기 구도류를 시전하면서 아수라 발검을 발동했습니다. 카이도우와 몇 번의 방맹이질을 맞고 회전하면서 카이도우에게 일격을 날렸죠. 이때 카이도우는 피를 뿜으며 상처도 입고 순간 당황한 카이도우는 설마 너도 폐황색을 이라고 말하며 조로는 이 당시 이걸 폐황색이라는 걸 인지하지 못해서 무슨 개소리냐며 써본 기억이 없다며 그냥 주저앉았죠. 그리고 로우와 같이 4명팔괴로 끝나버렸죠. 4위 조로 대 피카. 드레스로자에서 피카가 큰 돌덩어리로 변하여 루피에게 주먹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그 팔을 기어올라 도플라밍고에게 향하였죠. 그 다음 레베카를 향해 주먹을 뻗는 피카를 막기 위해 조로가 나타나 1080 번뇌봉을 사용해 조져버렸습니다. 그 후 피카와 몇 번의 대결을 나눈 뒤에 피카가 갑자기 사라지며 리쿠 국왕을 죽이러 큰 돌덩어리로 변해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조로는 곰곰이 생각에 빠지고 좋은 생각이 났는지 살짝 웃으며 프로댄스 왕에게 2분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작전 5하늘을 날아 놈을 벤다라고 하고 실행에 옮겼죠. 조로는 올럼버스에게 자신을 피카에게 날려달라고 부탁을 하고 피카가 국왕에게 손을 뻗는 동시에 안면이 구겨지면서까지 조로가 날아가 삼도류를 꺼내 무장색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대사를 치는데 부산팔해가 모여 하나의 세계가 천의 세계 모여 소천세계 세제곱을 이어 붙여 뵐 수 없는 것은 없으니 삼도류 5의 대천세계를 질러버립니다. 그 이때 카타르시스는 말도 못하죠. 그리고 계속 참격을 날려 피카를 몰아세운 뒤에 본체가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때 피카도 베르고처럼 전신의 무장색을 둘러 자신의 패기도 이겨보라며 둘이 1대1 일기토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피날레 3000세계로 끝내버리죠. 3위 조로데킹. 루나리아족의 메커니즘을 몰라 처음에는 많이 밀렸던 조로. 하지만 조로가 계속 변수가 생기면서 칼에 대해 생각이 잠기고
엠마를 포옹하려면 폐왕색을 써야 한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폐왕색을 써 킹에게 한방 먹이죠. 킹의 마스크가 벗겨지고 본 모습이 드러나는데 잘생긴 얼굴이 드러나 오히려 마이자 소리를 듣죠. 그리고 몇 번 두닥두닥거리다가 킹은 최대의 필살기 카리우돈을 꺼냅니다. 이때 퀄리티는 마치 극장판 뺨치죠. 조로는 그 용암 같은 공격을 잘라다니며 킹에게 접근합니다. 그 광경은 마치 카이도우의 용암 공격 같았고 조로가 여망 3도류라고 말하며 103정 비룡시극을 발산합니다. 이때 또 킹은 오모리 카리우돈을 사용해 조로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큰원이 생기면서 조로는 킹의 날개와 몸을 베어버리고 킹의 과거 회상이 나오면서 카이도우를 해적왕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하죠. 그리고 조로도 과거 회상이 나오면서 세계 최강의 검사가 된다고 나왔습니다. 서로 꿈이 다를 뿐 둘 다 꿈을 가지고 있는 두 청년의 싸움이었죠. 조로는 지옥의 왕이 돼주겠다며 멋있는 폼으로 내려옵니다. 2위 조로 대 미호크. 원피스 초창기 조로가 쫄에빌 때 세계 최강의 검사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미호크를 만났습니다. 그때 발라티에에서 미호크가 해적선을 그냥 베어버리는 폼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조로가 난 너를 만나기 위해 바다에 나왔다고 하자 미호크가 목표가 뭐냐고 물었는데 조로는 바로 최강이라고 답했죠. 미호크는 코웃음을 치며 어리석긴이라고 말하자 조로가 한가하지 승부하자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미호크는 불쌍하군 약한 자라며 하고 조로와 승부를 보기 위해 배로 뛰어들었습니다. 미호크는 실력 있는 검사라면 검을 맞대지 않고도 나와 너의 실력 차이를 알 수 있을 거라며 나에게 칼을 겨누게 하는 것이 너의 용기인가 아니면 무지성인가 묻자 조로는 내 야망을 위해서다 그리고 친구와의 약속을 위해서다라며 전투태세를 준비하죠. 루피는 조로를 그냥 지켜보면서 기다리고 이때 미호크는 자신의 십자 단검을 꺼내며 레전드 대사를 치죠. 난 토끼를 쫓을 때도 전력을 다하는 바보 같은 짐승과는 다르다며 다소 이름을 날린 검사가 있다 해도 경교롭게도 이 이하의 칼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죠. 그때 조로는 긁혔는지 바보 같은 취급하지 말라며 미호크에게 달려가죠. 미호크는 조로에게 우물 안에 개구리여 세상의 넓음을 알아라고 말하라고 조로의 도깨비 참수를 한 손으로 막아서죠. 조로는 벽을 느꼈는지 이런 장난감 같은 걸로 어떻게 막냐며 놀라워했죠. 거의 브론즈와 챌린저의 실력 차이를 느낀 조로는 그럴 리가 없다며 부정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세계 제1이 이렇게 멀리가 없다며 마구 공격했지만 미호크는 그냥 가볍게 한 손으로 막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계속 한 손 단검으로 막다가 조로가 호랑이 사냥으로 미호크를 공격하려 하자 미호크가 그 장난감 같은 칼로 조로를 찔러버렸죠. 그리고 미호크가 조로의 강한 의지에 감명받아 자신의 흑도를 꺼내 검사로서의 예의를 생각해 이 흑도로 끝장내주지라고 말했죠. 조로는 그야 고마운 일이라며 마지막 일격 3000세계를 준비해 돌진합니다. 하지만 미호크의 단번 일격으로 조로의 두 검은 부러지고 결국 패배하죠. 조로는 졌다고 인정하고 이게 세계 최강의 힘이냐며 레전드 대사를 칩니다. 등짝의 상처는 검사의 수치라며 자신의 앞을 내어주죠. 그리고 바다에 빠지고 요사과 조니에게 구해지고 사실이 밝혀지는데 미호크는 조로를 일부러 살려두었던 것이었죠. 네 녀석이 아직 죽기엔 이르다며 조로에게 자신을 알고 세계를 알고 강해져라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 최강의 자리에서 널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조로는 그리고 루피에게 울면서 불안하게 만들었냐며 난 이제 두 번 다시 지지 않을 테니까 저 녀석한테 이겨서 대검모가 되는 날까지 절대로 더 이상 난지지 않는다고 말했죠. 이 명장면은 두고두고 회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위 조로 대 쿠마. 개코모리아를 이기고 루피는 기절했습니다. 이때 쿠마가 나타나 밀치모자 일당 말살 명령을 따르는데 쿠마가 공기 폭탄을 만들고 제안을 하죠. 너희들의 목숨은 살려줄 테니 그 대신 밀짚모자의 루피 목 하나를 나에게 넘겨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두 거절한다고 하자 쿠마는 아쉽군이라 말하며 우르스스 쇼크 폭탄을 터뜨려버리죠. 모두 다 기절하고 쿠마는 루피를 찾으러 전진합니다. 그리고 루피를 손에 얻자 조로가 쏜살같이 튀어나와 사자의 노래로 쿠마의 어깨를 긁어버리죠. 이때 쿠마가 사이보그라는 게 밝혀지고 쿠마는 조로를 보며 입에서 빔을 발사합니다. 조로는 더 이상 쿠마를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고 루피의 목 대신 나의 목숨 하나로 끝내주길 바란다는 멋있는 대사를 치죠. 그리고 자신은 언젠가 세계 최고의 거모가 될 남자의 목이라면 가져가도 부족하지 않을 거라고 했죠. 그리고 조로가 루피는 해적왕이 될 남자다라고 말하는 멋진 폼을 보여주었습니다. 쿠마는 곰곰이 생각에 빠지다가 갑자기 상디가 끼어들어 기다리라며 자신의 목숨을 가져가라고 가오를 잡으며 상디가 나서죠. 하지만 다시 조로가 상디에게 옆구리 어택을 날리고 기절시킵니다. 쿠마는 이걸로 밀짚모자에게 손을 대면 수치를 넣는 것 나라며 루피의 고통과 피로를 자신의 능력으로 뽑아냅니다. 조로가 조금 맛보자 죽을 듯이 고통을 느끼고 장소만 바꿔달라며 부탁을 합니다. 그 후 조로는 그 곰발바닥 고통에 손을 뻗어 결국 자신을 버려버리죠. 밀짚모자 일당들은 다 깨어나고 상디는 급하게 조로를 찾아 나섭니다. 상디는 조로를 보자 그 칠무에는 어딨냐며 가까이 가자 이 피해 양은 뭐냐며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자 레전드 장면이 펼쳐지죠. 아무 일도 없었다라고 레전드를 찍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